아, 이것도 이제 끓이시게요? 저기 약초 소금을 좀 만들어 보려고. 약초 소금. 네. 그래서 좀 약초물을 더 활용할 데가 없나 생각하다가 만들어 보기 시작하셨다는데요. 좀 소금 좀 뽑을게요. 네.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그 약초물을 붓는 거예요. 약초 성분이 스며들면 좀 죽염처럼. 네. 소금은 남고 약초는 여기 이렇게 좀 배죠. 음식할 때 네. 이걸 하면 좀 더 좋겠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네. 약소금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건강식이죠. 네. 좀 이것도. 와, 구름이 내려왔네. 야, 이거 딱 전설의 고향 느낌인데. 전설의 고향 한번 찍어볼까요? 야, 여기가 높긴 높구나. 네, 높아요. 이 해발 천고지의 위험. 언제 또 이런 풍경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충분히 눈에 담아보죠. 이제 좀 넣을게요. 예, 네. 색깔 나죠? 아, 예쁘죠? 와, 약간 녹차 같은 네. 그런. 와, 조금 넣었는데도 색이 확 네. 살아나네요. 돌아와요. 네. 소금에서 여기서 쑥향 나요 지금. 쑥향 나요? 네. 약초 냄새가 약초 향 많이 나죠? 네. 한번... 진짜 약소금이네. 네. 약소금 완성. 진짜 향 좋죠. 맛도 좀 볼까요? 아 참 맛도 좀 봐야겠네 진짜. 맛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. 짜다. 근데 향은 좀 나죠. 네, 네. 이 작은 정성들이 다 자연인을 건강하게 만든 거겠죠. 아,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여기 쌈밥 아닌가요? 네, 한번 드셔보셔요. 네. 빗소리 들으면서 또 먹죠, 뭐.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좀 더 맛있을 거예요. 예, 다양한 쌈의 향과 맛도 느낄 수 있고 간편하게 저녁 식사로 먹기 좋은 한 끼라는데요. 밥은 약초 소금으로 간을 하신대요. 와, 이거 질경인가 봐요. 이제 짭짤하네요. 아, 그거는 뽕잎 같은데요. 응? 뽕잎 같은데요. 뽕잎쌈 같은데요. 아, 쌉싸름한데요. 아, 이거는 살찌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예.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지만 약소금 들어갔지.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다 영양덩어리이기 때문에. 그렇죠. 되도록 모든 밥상에 양나물들을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오셨다는데요. 이제 뭐 약을 먹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게 다 이런 작은 변화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신대요.